결정한다. 한잠 달게 자고 난 이날 오후. 사장님. 네. 안녕하세요. 네. 저기 시골을 좀 이렇게 뭐 좀 사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아이스박스에다가 네. 좀 넣어가지고 네. 해줄 수 있으세요? 네, 근데 뭘요? 생선? 네. 가서 뭐 네. 이것저것 같이 뭐 끓여 먹을 수 있는 거. 그러죠. 네. 밤늦게 출동 가서 만났던 할머니를 보며 어머니 모습이 눈에 밟혔던 이성촌 대장. 동네 어르신들 같이 식사를 여러 시 하시거든요. 네. 이제 그냥 겨울철이라 이제 해관에서 식사를 하시니까 네. 그걸 좀 같이 해서 매운탕 같은 거 이렇게 끓여 드릴 수 있는 거 네. 그런 거 좀 해서 네. 좀 아이스박스에다 좀 넣어주세요. 아니 그러니까 매운탕이 네. 혼자 계시니 드시는 게 오죽변변치 않으실까. 추억 속 어머니의 손맛이 그립다. 고등어 따로 이렇게 좀 무릎도 있고 강어도 있고 봉투에다가 무 삐져서 이렇게 칼로 삐져서 넣어가지고 그렇게 훌렁훌렁해서 끓여졌던 그 맛이 그렇게 맛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것저것 다 넣어도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. 근데 고향 가서 또 이렇게 먹으면 그 맛이 비슷하게 나요. 어머니가 해주셔서 그런지 아니면 고향의 어떤 그런 옛 향수가 같이 묻어나서 그런지 몰라도 그 맛이 나더라고요. 조금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건 손맛만이 아니라 자식 사랑하는 그 마음일지 모른다. 소방관 아들 때문에 지금도 노심초사하시니 그것만은 부효다. 어머니, 이렇게 가만히 되뇌이기만 해도 가슴이 뜨끈해지는 이름이다. 고향을 가고 또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만나러 이렇게 갈 때는 항상 갈 때마다 이렇게 느끼는 거지만 그 어렸을 때 그 성인 되기 전에 학교 다닐 때 그 첫사랑을 막 이렇게 만나러 가는 그런 설레임 막 그런 것 같아요. 깜짝 놀라게 해드릴 생각으로 미리 기별도 없이 왔다. 이성촌 대장이 나고 자란 고향집이다. 계세요. 그런데 할머니 계세요. 아무런 기척이 없다.